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울진에 왔어요. 울진. 여기는 소태리. 백암온천 아세요? 백암온천? 울진 경북에 있는 경북 울진에 있는 백암온천인데 거기 바로 밑에 백암온천이 있고 여기는 저희 시고모님 댁이에요. 그냥 시골집이에요. 되게 조용하고 아담한 시골 마을. 이게 되게 산세에 산 밑에 그냥 아담하게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몽실이 오줌 싸는 거 봐요. 몽실이 오면서 하우스 교육을 좀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많이 힘들어 하네요. 그래서 그냥 시골, 우리 한국의 시골 마을, 그냥 일반적인 시골 마을, 이렇게 텃밭도 있고, 우리 고모님이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한테는 저희 시어머니랑 마찬가지예요. 저희 결혼했을 때 시어머님이 안 계시고 고모님이 저를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서 어머님이랑 같은. 그래서 오늘은 글씨 와서 고모님 된장찌개 되게 맛있는데 그거 준비하시냐 정신이 없으시네요. 여기는 이따 제가 여기 내려갈 때 백암온천 보여드릴게요. 백암온천은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암온천 온천 하러 오시면은 되게 좋아요. 피부병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온천욕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들려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오든지. 여기는 저희 고모님이 요만큼 그냥 가꾸시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자연으로 햇빛을 받고 무농약이에요. 이렇게 그냥 햇빛 받아서 땅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상추가 자라네요. 잎도 되게 얇고 이런 게 보약이에요. 보약. 저는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에다가 쌈을 싸 먹어야 되겠어. 겨울에 이렇게 제철에 나는 햇빛 받고 땅에서 비닐하우스가 아닌 땅에서 농약 안 치고 제초제나 이런 거 안 치고 이렇게 먹는 것이 보약이에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거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난 제일 부러워요. 이런 거 키워서 먹는 게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엄청 얇고 야리야리 해갖고 이렇게 햇빛 받고 자란 것들은 되게 진액이 있어요. 진액. 여기 보면은 그게 완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몽실이가 고모님 텃밭에 다 망쳐놓네요. 이렇게 이런 거 정말 돈 주고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농약 안 친 것들은. 그리고 요새는 빨리빨리 키워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아주 고속성장을 해갖고 내보내잖아요. 이렇게 씨만 뿌려놓으면 이렇게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스스로 크잖아요. 자연농법. 이런 게 자연농법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상품 가치도 없고 서서히 키워서는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농약을 갖다 뿌려대고 제초제 이런 걸로 갖다 뿌려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 다 축적이 되면서 안 좋거든요. 이거 저희 고모님이 시골에서 만드는 매주 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다지 여기 곰팡이 핀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섞여서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지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발효식품들을 저는 이런 거 추천해요.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 이렇게 콩 많이 들어간 발효식품 말이에요. 발효식품은 발효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신선한 걸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썩혀서 먹는 것보다는. 여려서 맛있겠다. 여려서. 나들이야 그래서. 안 먹었더라, 뭐 말이야. 먹어도 웃기지.
우리 고모님이세요, 고모님. 아직 안 나와가지고. 고모님, 이거 약 쳤어요? 약? 안 쳤다고. 안 쳤어요? 그래요? 완전 맛있겠네. 그럼요. 우리 고모님인데요. 저희 시어머니랑 같은, 시어머니, 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우리 고모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 그 거울에 찍노? 저 사람은 안 본데. 이게 경상도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속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한 달리기에 신경찰까지 부린 승객이 감시 대상 명령입니다. 이거 고모님, 저요, 고모님. 얼마나 이렇게 찌개 좀 보내면. 이거 갑자기여서 준비를 별로 안 하셨는데, 고모님 된장찌개에다가, 이거 햅쌀이래요, 햅쌀. 우리 고모님이 드시는 반찬이에요. 이거 백김치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장이래요. 이건 산 게 아니라 고모님 직접 만드신 막장. 그래서 이렇게 쌈 많이. 저는 한 번에 싸먹을 때 이렇게 많이 싸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미밥이 아니어서 조금 맛있긴 하지만 중간에 백미를 먹어도 맛있겠어요. 이렇게 쌈장 좀 넣고서는 이렇게 완전 맛있어. 여기는 배가 온천인데요. 저는 태어난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저희 남편이 여기 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천이래요. 원천. 배가 온천 중에서도 원천이에요. 다시 해야 돼. 여기는 백암온천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잘 모르는데 저희 남편이 여기서도 이 지역을 되게 잘 아는데 고모님도 여기 계시고 근데 여기가 원천이래요. 온천 중에서도 다른 온천이 되게 많은데 여기가 원천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원천이라고 하니까 즐기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데 백암산 아래 온천이 있어 한 가지 한 바가지 물로도 모든 병이 낫는다네. 이제부터 자주 가 몸을 씻어서 이 늙은이 시병을 치료해야지. 그런 시문이 있네요. 온천의 역사. 백암온천은 신라시대 사슴이 뒤쫓던 한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온천임. 중생대 백악기 이후에 화성암 지역에서 용출되는 천연 53도씨의 고온 온천수로 물을 절대로 데우지 않는데요. 천연 알칼리성 라돈 성분과 수산화 나트륨, 불소, 염화칼슘 등 우리 몸에 유익한 각종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만성 피부염, 자궁 내막염, 부인병, 중풍, 동맥경화, 천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북에는 울진이 저기 온천이 두 군데예요. 백암 온천이랑 덕구 온천이라 있거든요. 덕구 온천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시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둘쪽 항상 들리거든요. 명절 때나 뭐 이렇게 휴가 때 내려오면. 그래서 온천 정말 온천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온천 되게 추천해요.